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예,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제2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반복이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규정 정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깊숙이 공부하시는 것보단 처음엔 그냥 반복, 예,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진행을 할때 제가 줄을 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친 부분 똑같이 줄을 쳐 놓으셨다가 이 영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반복하실 때줄친 부분만 빠르게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는 곳은? 자, 이 문제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없는 곳을 보셔야 돼요. 왜냐?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그 시설하면 안 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요 내용을 보면 접지공사의 접지 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전로의 일부에 접지 공사를 한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 측 전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보기에 보면 접지 공사의 접지 도체, 접지 공사의 접지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가 없고요.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여기도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전로 일부에 접지 공사를 한 저압 가공 전선로 접지 측 전선. 접지 공사를 한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 측 전선. 여기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남은 건 3번이 되겠죠. 네, 3번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 문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없는 곳을 숙지하셔야 돼요. 숙지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2번. 계통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을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분산형 전원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시키는 소규모 발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예, 소규모 발전소.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분산형 전원 계통을 분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런 상황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역률이 저하됐다고 해서 분산형 전원을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하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81번과 같이 분리해야 되는 이유를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2번, 3번, 4번이 이런 경우에 분산형 전원을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하겠죠. 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503.2.4 계통 연계용 보호장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계통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 설비를 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협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분산형 전원 설비를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분산형 전원 설비의 이상 또는 고장, 연계한 전력 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단독 운전 상태, 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상태일 때는 분산형 전원을 전력 계통으로 분리해야 된다. 이 문제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 1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 2번, 3번, 4번을 숙지해 주세요. 역률이 저하됐다고 해서 막 전력 계통에서 분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답은 1번. 다음 문제 갈게요. 83번. 호텔 또는 여관 각 객실에 입구 등을 설치할 경우 몇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하는가? 네, 답은 1번, 1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4.6 전멸기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 경우에는 센서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이 센서 등은 타임 스위치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호텔하고 여관, 관광 숙박업과 숙박업에 포함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1분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 주택 및 아파트는 3분 이내에 소등된다는 것. 이것도 암기해 주실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호텔 또는 여관이기 때문에 1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84번 특구와 가공전설로의 지짐을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되는 철탑은? 답은 1번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철탑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장형 보시면 전선의 지짐을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 내장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것들 요 직선형, 각도형, 일루형, 보강형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5번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에 접근 또는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고압 가공전선은 모두 케이블이 아니라고 한다. 자, 가공전선. 예,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전선이죠. 이 전선의 상호 간의 이격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두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답은 80cm. 예, 0.8m가 되겠습니다. 요 이격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17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0.8m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어느 한쪽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로 그 거리를 짧게 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는 모두 케이블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80cm, 0.8m가 되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6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안전 원칙의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내용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안전 원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2조 안전 원칙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에너지 절약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이 내용이 제 2, 3, 4번이 되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7번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3 상시 상정 하중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철주, 철근 콘크리트 수주 또는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상시 상정 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에 하중, 이걸 수직 하중이라고 하고요.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 예, 수평횡 하중이라고 합니다. 전선로의 경사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 이거를 수평종 하중이라고 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철탑의 강도 계산을 할때 사용되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좌골 하중이란 내용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8번 탄핵식 특구압용 변압기에 냉각 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장치를 하여야 하는가? 답은 1번 경보 장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4 특구압용 변압기 보호 장치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탄핵식 변압기 냉각 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장치의 종류는 경보 장치지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9번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220V인 전광 표시 장치 회로를 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공하였다. 여기에 배선은 면적이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의 연동선으로 사용하여도 되는가? 답은 1.5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1.3.1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의 단면적은 1.5mm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몰드공사, 금속덕투공사, 플로어덕투공사 또는 셀룰러덕투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때 배선의 단면적은 1.5mm 제곱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여기서 정강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의 단면적 0.75mm 제곱 이상의 다싱 케이블 또는 다싱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 요것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싱 케이블, 다싱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0.75mm 제곱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전선을 사용한다는 거. 요 내용도 함께 숙제해 주세요. 예, 요거 한번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0번, 고압 가공 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 면상에서 몇 미터 이상으로 높이를 유지해야 하는가? 답은 6.5미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5, 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 고압 가공 전선이에요. 이때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 면상 6.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주 넘어갈게요. 91번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인가? 답은 2.5 밀리미터 제곱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 전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밀리미터 제곱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2번 사무실 건물의 조명 설비에 사용되는 백열 전등 또는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300볼트가 되겠습니다. 네, 관등 외로의 사용 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 등 1kV 이하인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볼트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할게요. 93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로 무선용 안테나 등의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64.2 무선용 안테나 등의 시설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무선용 안테나 등은 전선로의 주위 상태를 감시하거나 배전 자동화, 원격 검침 등 지능형 전력망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이유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거. 4번. 전선로의 주위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4번. 금속재 외함을 가진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질악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기계 기구의 경우인가? 답은 50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한국전기설비 규정 211.2.4 누전 차단기 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원이 자동 차단에 의한 저압 전로의 보호 대책으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대상은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 전압이 50볼트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속재 외함을 가진 저압 기계 기구 를 설치를 할때 50볼트가 넘으면 사람이 만졌을 때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여기다가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 전압이 50볼트를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5번. 특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23 특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상부 조용제와 위쪽으로 접근 시 상부 조용제를 위쪽으로 접근 시 특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한 경우, 특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이때 이격거리는 2.5m죠. 근데 여기는 2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거리는 2.5m예요. 자,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6번 특구와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할 경우 특구와 가공전선에 적용하는 보안공사는 답은 3번 제2종 특구와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5 특구와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특구와 가공전선이 삭도와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구와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구와 보안공사에 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답은 3번 암기예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7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1.8m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발판 볼트가 뭐냐면 이렇게 전주 전봇대라고 하죠. 전봇대에 보면 이렇게 핀들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전공자가 요 위에 어떤 작업을 할때 밟고 또는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게 너무 낮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용감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호기심에 자꾸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호기심 많은 어른들도 자꾸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크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꽂혀져 있는 이 발판 볼트가 1.8m 미만으로 시설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8m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8번 합성 수지관 공사 시 관상호관 및 박스와의 접속은 관에 삽입한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답은 1.2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합성 수지 관, 관이지요, 관. 예, 전선을 가설할 때 쓰는 관입니다. 요거 관두 개를 이렇게 접속할 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접속이 되겠죠. 그때 요 지름에 1.2배까지 껴서 안전하게 접속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이제 끼는 그 길이를 1.2배, 요 지름에 1.2배까지 끼워 넣는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요 내용이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3 합성 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관 상호관 및 박스와의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 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다만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0.8배다. 예, 이것도 봐주세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9번 이동형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용접 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300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아크 용접기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이동형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용접 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볼트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0번 고조압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로 가공 공동지선을 설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각 접지선을 가공 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에 각 접지선과 대지 간의 접지 저항 값은 몇 옴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300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22.1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예, 가공 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 값은 1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접지 저항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 도체를 가공 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각 접지 도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 저항 값은 300옴 이하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답은 3번 300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제2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여러 번 많이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공부 끝 하시지 마시고 제가 줄쳐서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들
빠르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고 공부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